오늘은 단시간에 획기적으로 황금둘레를 만드는 방법을 제가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네? 세 분 중에 가장 빠른 시간에 황금둘레를 회복하시는 분이 오늘의 최종 우승자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복부 비만 탈출, 허리둘레 줄이기입니다. 누워서 무릎을 세운 뒤 허리를 들어줍니다. 그 상태로 무릎을 상체 복부로 들어올리는데요. 양발을 번갈아 가며 1분간 지속해주세요. 준비 시작! 네. 자, 첫 번째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허리둘레 1인치 네. 줄이기 대회작전. 지금 네. 3명의 선수들이 열심히 동작을 펼치고 있는데요. 지금 오정태 선수 상당히 지금 힘들어하고 있죠? 지금 김명선 선수는 지금 거의 동작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네, 김명선 선수는 허리 코어와 복부 코어 쪽이 다들 약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몸 자체를 들어올리는 게 상당히 힘들어 보입니다. 지금 라윤경 선수는 거의 뭐 시범을 보이고 있나요? 혼자서 독주를 하고 있습니다. 라윤경 선수는 말해도 제가 알기로 상당히 복부 근육이 많이 단련된 선수로 알고 있고요. 지금 약간 힘들어는 보이지만 라윤경 선수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에너자이저급의 지금 여기까지 1분. 자, 정확히 1분을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1분 정확히 했으니까요. 허리를 바로 재겠습니다. 심호흡하세요. 자, 오정태 씨부터 일어나서 허리를 바로 재겠습니다. 살아 있습니까? 자, 허리 아까 쟀던 곳. 자, 빠졌어. 쫄았어. 자, 배꼽 위를. 자, 보겠습니다. 자. 104! 우와! 자, 나윤경 선수. 1분 지나고 바로. 자, 수치가 60. 뭐라고요? 69. 자, 그리고 이제. 자, 숨 쉬어. 97! 김명선 선수가 첫 번째 종목의 우승! 우와! 진짜 많이 줄었다! 네, 다음 종목은 수명 연장을 위한 목둘레 줄이기입니다. 목둘레를 줄여요? 네, 수건과 폼롤러 두 가지의 도구를 준비해봤는데요. 목에 수건을 접어 감아주세요. 오른손은 수건의 왼쪽을, 왼손은 오른쪽을 잡고 왼쪽의 수건이 귀를 덮도록 올려줍니다. 그대로 왼손을 당겨 목에 무리가 가져올 정도로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스트레칭 해주시고요. 다음은 폼 롤러 운동입니다. 폼 롤러를 대고 누운 상태로 숨을 뱉으며 턱을 당겨 15초간 유지합니다. 당긴 턱을 위로 들며 마찬가지로 15초간 유지해주세요. 자, 이제 두 번째 경기가 네네, 시작이 됐습니다. 경기입니다. 목둘레 줄이는 게 사실 쉽지 않을 텐데. 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선수가 조금 앞서 나갈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말이죠. 폼롤러를 선택한 나윤경 선수가 아마 우승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 오정태 씨 같은 경우에는 목을 돌려야 되는데 몸이 같이 이렇게 자꾸 따라가니까 목이 줄어들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자, 바로 목둘레를 재보겠습니다. 목이 보이는데요? 자, 목이 약간 됐습니다. 보여요. 자, 41! 변화가 없습니다. 네? 자, 자, 오정태. 그대로라고? 예, 옆으로 가시고. 예. 자, 여기입니다, 여기. 30.5! 30.5, 38.5. 자, 38.5. 이렇게 되면 두 번째 종목도 김명선 승!